안녕하십니까.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. 코가 막혔느냐, 목이 막혔느냐. 이 두 군데가 막힐 경우에 코골이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코가 막힌 건 코골이, 목이 막힌 건 목골이라고 부릅니다. 목골이가 심해지면 무호흡까지 악화됩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코골이라고 알려진 이 코골이 소리는 코 막힘보다는 목이 막힌 소리. 즉, 자,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코골이 이런 소리가 나죠. 목골이 더 심해지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는 목이 막힌 소리. 코가 막히면 이런 소리.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잠이 들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다 늘어집니다. 눈꺼풀도 처지죠. 입도 이렇게 되죠. 그러면 누웠다 생각해 보세요. 누우면 누운 방향으로 턱이 이렇게 떨어지고요. 또 이 근육 덩어리인 혀도 목구멍 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. 그래서 목구멍이 막히는데, 누구나 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왜 누구는 코를 안 골고 누구는 심하게 코를 골고 어떤 사람은 또 숨을 못 쉴 정도로 심각하냐. 혀가 큰 사람, 구강이 좁은 사람, 얼굴이 작은 사람, 목구멍이 좁은 사람, 특히 이 아 해서 목구멍을 봤는데, 우리가 겉에서 보이는 이 목구멍, 그거는 음식 삼킬 때 쓰는 구멍이고요. 기도라고 하는 코에서부터 이쪽 폐까지 가는 길, 그 중에 볼 수 있는 게 아에서 목 저 뒤로 보이는 이 목구멍을 사이로 보이는 기도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아주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내려와도 목구멍이 막혀버리는 거죠. 이런 사람들은 이 턱과 혀가 목구멍을 누르지 않도록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, 바로 입 안에 치아에 껴서 턱을 잡아주는 그런 기구들이죠. 셀프 성형에서 쓰는. 그래서 턱의 위치를 본인이 알아서 떡 잡아주는 방법이 있죠. 이거는 잘 만들면 그나마 쓸만하고요. 혹시라도 잘못 만들면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뭐 치과 같은 곳에서 딱 맞춰주는 거죠. 아래턱을 딱 내밀어서 고정! 움직이지 않게 밤새 꽉 물고 있으라고 하는 건데 쉽지 않죠. 그리고 문제는 입을 벌려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.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면에서 조금 약하죠. 이거는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, 일명 바이오가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입을 이렇게 벌려도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요. 또 이 조절기를 이용해서 턱의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매너가드, 이건 굉장히 심플하게 턱을 지지해주는, 그래서 턱이 뒤로 떨어지는 일을 잡아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이게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. 한번 발생하면 이제 거의 평생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. 구조적인 문제인 사람들은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거든요.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나타나면 없어진다기보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.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자. 제대로 된 걸 제대로 효과 보면서 오래 쓰는 것이 경제적일까? 싼 거 사서 효과도 못 보고 자주 바꾸는 게 경제적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 쓰는 게 현명한 소비자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